어? 음료수다. 아, 이건 왜 이렇게 밍밍해? 어우, 이건 왜 이렇게 달아? No. 아, 둘 다 별론데? 어? 이게 뭐야? 오? 바로 이거야! 네, 안녕하세요. KSTV입니다. 광고 세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 바로 이겁니다. 슈가로로 스파클링 4조. 최근에 제로칼로리 탄산음료가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이번에 소개할 슈가로로 스파클링 4종도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제품입니다. 슈가로로 스파클링은 복숭아, 사과, 레몬사이다, 샤인머스켓 총 4가지 맛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제품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점은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는 점이라서 좋게 느껴지네요. 슈가로로 스파클링은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인 에리스리토 로 대체해 단맛은 높이고 칼로리와 설탕을 과감히 제거했다고 합니다. 또한 색소나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아 식단 중에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고도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다이어트 할 때 마시면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과일 탄산음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슈가로로 스파클링 4종은 SBS 펀 2채널 올댓 뮤즈 방송에서 아이돌 비위즈 멤버 엄지가 맛 1등 제로칼로리 탄산음료로 뽑은 탄산음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식단 관리에 민감한 유명 여자 아이돌에게도 선택받는다는 사실은 이 제품이 더욱더 믿음이 가게 만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로칼로리, 무설탕이 믿기지 않는 달달하고 탄산감은 짜릿한 탄산음료의 맛을 가진 이 슈가로로 스파클링 4종 마셔보고 제품에 대한 평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복숭아 먼저 마셔볼게요. 네, 복숭아는 굉장히 은은한 복숭아 맛이 잘 느껴지네요. 그 다음엔 사과 한번 마셔볼게요. 달콤한 사과 맛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는 레몬사이다 한번 마셔볼게요. 이 레몬 맛은 레몬 특유의 그런 새콤 달콤한 맛이 잘 느껴집니다. 마지막에는 이 샤인머스켓 한번 마셔볼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샤인머스켓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청량한 샤인머스켓 특유의 맛이 아주 매력적이게 느껴지네요. 제 생각에는 각각 나름의 매력이 느껴져서 취향대로 선택해서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순위를 좀 매겨보자면 이 레몬사이다가 4등, 복숭아 맛이 3등, 사과 맛이 2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샤인머스켓 맛이 1등으로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제로 칼로리 무설탕 음료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정말 다 좋게 느껴집니다. 과일의 맛도 전체적으로 잘 느껴지는 동시에 탄산감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탄산음료 좋아하는 저로서는 좋게 느껴져요. 특히 밍밍한 맛의 기존 탄산수보다 맛있고 칼로리가 높은 탄산음료보다는 건강을 생각할 수 있어서 이러한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 이 제품에 대한 한 주평과 별점은요. 네, 이 제품에 대한 평가는 이렇고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TV였습니다.